저희 팀은 차량 번호판 인식을 통한 주차장 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팀 A입니다. 집중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총 3분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AI로 개발했습니다. 프론트엔드에는 김현빈, 백엔드에는 조윤근 님이 개발했고 AI에는 송고은 님, 오현택 님이 개발했습니다. 주차장 관리 서비스인 만큼 저희 프로젝트명은 What the Park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What the Park 서비스는 주차장 관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런 곳에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15,000여 건의 행사 및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2.3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축제들은 대부분 일회성 축제로서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미비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점 중에 주차 문제에 포커스를 두었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차량이 입차하게 될 시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차량의 서버에 올리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차량 번호판에 있는 차량 번호를 분석해 입차 시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저장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사용자는 그런 정보를 토대로 주차장 관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했습니다. 리액트는 웹의 요소들을 컴포넌트화하여 높은 재사용성을 가지고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현하는 데 용이합니다. 또한 동적인 웹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는 파이썬 기반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를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크의 특징은 매우 가볍고 간단하기 때문에 API 서버를 구현하는 데 매우 용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을 완성해야 하는 저희 프로젝트에 알맞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데이터가 많지 않아 플라스크와 호환이 되고 파이썬으로 사용하기 쉬운 SQLite를 데이터베이스로 선택하였지만 리팩토링을 통해 데이터가 쌓일 경우를 대비하여 MySQL 설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적인 컨텐츠에 대한 요청이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비동기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인 그니콘을 설계하였고요. 또한 웹서버로 엔진엑스를 설계했습니다. 초기 버전인 지금은 엔진엑스 없이 자체 서버로 동작할 수 있지만 추후에 사용자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인 엔진엑스를 설계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찾는데 객체 검출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YOLOv5를 사용했습니다. 번호판을 찾은 후 번호판에서 번호를 추출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위해 영상 처리 기법인 OpenCV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처리된 이미지에서 번호 추출을 하기 위해 광학 분자 인식 OCR 엔진인 테세렉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도커를 사용하여 구축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커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 인스턴스라는 가상 서버를 생성을 위한 AWS LightSail을 선택했습니다. EC2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워서 초기 버전으로 배포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LightSail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번호 인식의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욜로를 사용하여 번호판을 찾은 후 전체 이미지에 대한 번호판의 비율을 고려하여 번호판의 각 꼭지점을 좌표를 추출합니다. 추출한 좌표를 가지고 번호판을 자릅니다. 잘라진 번호판에서 테세렉트로 번호를 추출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미지 학습에 앞서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가 모두 JPG이어야 합니다. 사물 인식 모델로 학습시키기 위해 캐글과 구글에서 자동차 번호판 이미지를 수집하였습니다. 메이크센스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들에 직접 바운딩 박스를 그려줌으로써 박스의 좌표를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작업을 통해 클래스를 지정해줍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가중치 파일인 weight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가중치를 적용한 YOLOv5로 자동차 번호판 이미지를 넣어 번호판의 위치를 예측합니다. 또한 크롭한 번호판에 테사렉트를 적용시켜 번호판을 문자로 읽을 때 번호판의 Color, BGRT, Gray, Trash, Binary 등을 처리를 해 테사렉트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사진들을 학습시킬 때 초반에는 너무 적은 데이터의 개수로 인해 밸리데이션 세트의 정확도가 0.3에서 0.4 사이였으나 데이터를 2배 이상 늘리고 파라미터를 다시 조절해줌으로써 밸리데이션 셋의 정확도를 0.766까지 늘렸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진에 대해 번호판의 위치를 가져오고 크롭 후 이 부분을 테세렉트로 번호판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5명이서 팀원을 이루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한 팀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리드 개발자가 없다 보니까 뒤늦게 방향을 트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었고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 주 안 남은 상황에서 조원들끼리 직접 만나서 실제 결과를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직접 극복해 나갔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의사소통과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을 잘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